다 같이 주여, 예수님의 권세를 내게도 주셔서 손 얹으면 병이 나가고 귀신들이 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빠져나가고 결박을 풀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여 멍에가 부러지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며 쏟아지게 하시며 열방의 재물이 이동되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갑을 들어, 지갑을 들어. 지갑을 드세요. 예. 지갑을 높이 들어. 오, 주님. 네, 휴대폰, 지갑 없는 분이 휴대폰 들면 돼. 휴대폰으로 다 요즘은 다 이체하고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다 지갑이지 뭐. 그죠? 예. 자,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전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대는 돈이나 물건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매서 묶는 걸 말해요. 우리 이렇게 어깨띠배 전대 이런 거 있죠. 그걸 전대라고 그래요. 귀중한 물건도 넣고 돈도 넣는 걸 전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갑이에요. 예, 지갑인데 전대가 구멍이 뚫렸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네가 잠을 자지 않고 일해도 네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이건 채무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황충이라고 그랬잖아요. 황충, 말라기. 황충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는 황충의 역사가 없어야 돼. 농사 되는데 메뚜기 와서 싹 쓸어버린 거야. 이게요, 하나님 메뚜기를 보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받으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그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 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이 시민권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이민 가면 방글라데시 이민 가면 방글라데시 시민권 다음 방글라데시가 복을 받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이번 주에는 만남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은 축복이야.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는 그걸 가르쳐주고 준비시켜주는 교회잖아.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자, 다시 한번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든 지갑 속에 하나님의 기름이 임할지어다. 기름이 흘러들어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권세로 체명을 떠나가고,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흑암의 곳에도 물러가고, 그 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 축복이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사 그물을 던져 떠오르는 고기의 입을 벌려 네가 네 쓸 것을 채우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사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세물을 변제하고 필요한 것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때는 최종의 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보고가 열릴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지긋지긋 괴롭히던 이 더러운 만물의 영아 떠나가라.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저주받은 영들아,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는 황충의 영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녁에 기름을 임하여 오늘부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밤에도 낮에도 내가 생각지 못한 모든 최종들이 몰려올지어다. 빼앗긴 재능들 다시 찾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준비한 요하일의 축복들이 속히 몰려올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원컨대 저들에게 이 축복을, 이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오실 때까지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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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세움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먹에는 부르져버릴지어다. 기름붐이 말지어다. 초자연적으로 채무가 변제될지어다. 초자연적으로 집은 팔려나가고, 초자연적으로 집은 구해지며, 모든 부동산, 모든 것들의 재정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저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하나님 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